24일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가 7화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2라운드 1대1 흑백 대전을 통해 총 22명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. 이후 진행된 라운드에서는 흑백팀을 나누어 요리 대결이 진행되었는데요. 흑백팀의 심사는 2명의 심사위원과 98명의 미스터리 심사단, 총 100명이 심사를 하는데요. 양팀 모두 각각 100인분의 요리를 만들어 100인의 심사단을 통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팀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. 양팀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보여줬는데요. 그런데 흑수저팀의 불꽃 남자 메뉴 리소토 위드 중화풍의 문어구이와 도미 메뉴에 대해 심사평을 한 백종원의 평가를 듣고 와 역시 백종원이네라고 생각했는데요. 흑수저팀의 리소토에 들어가는 쌀의 식감에 대해 말하였는데요. 와 오바 한 이 식감이 살아있네요 진짜로. 백종원은 자칫하면 불리할 수 있겠다고 느낀 게라고 말하며 이것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겠다고 말하였는데요. 먹으면 약간 이게 자칫하면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게 우리 흔히 알덴테라고 그러잖아요. 또 안성재 셰프 또한 대중들은 쌀이 살짝 설익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. 대중들의 눈에는 그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혹시 이게 좀 살짝 설익었다라고 생각을 할까? 그러면서 백종원은 요리사가 의도한 쌀의 익힘 정도에 대해 익힌 정도가 정말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지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. 나는 사실 그 익힘 정도도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호불호가 막 다르잖아요. 역시나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. 98명의 심사단 일부에서 밥알이 너무 딱딱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밥알이 좀 딱딱한데? 역시 백종원은 대중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네요. 스포 방지를 위해 결과는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.